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공화국 창건 78 경축 행사에 참가한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 격려해 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9월 8일 공화국 창건 78 경축 행사에 참가한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 격려해 주셨습니다. 존엄 높은 우리 국가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져 있는 만수대 언덕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인생의 가장 감높은 영광을 지니게 된 감격과 환희가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열화 같은 만세 환호를 터치며 근로하는 인민의 삶과 투쟁을 행복과 명예의 단상에 경진 앞에 내세워 주시는 우리 원수님을 눈물 속에 우러르며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며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부강 발전에 공헌한 남다른 자랑과 긍지를 안고 공화국 창건 경축 행사에 초대된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을 축하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의 진리로 간직하고 견인 불발의 노력을 경조하며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사회주의 수호의 전위, 새로운 혁신의 창조자로 핵심적 선구자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애국적인 근로자들의 고결한 인생관과 공적을 높이 평가해 주시면서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정부는 어머니 조국을 위하여 성실하게 바쳐가는 근로인민의 애국의 구슬땀과 순결한 양심을 천만금보다 더 귀중하게 여긴다고 하시면서 향유의 권리보다 국민적 의무를 앞에 놓고 나라의 큰 짐을 하나라도 덜기 위해 고심하고 분투하는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인민의 대표자, 참된 애국자들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와 존경하는 리설주 여사를 모시고 만수대 의사당 정원에서는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을 위한 성대한 연회가 진행됐습니다. 김덕훈 동지, 조용원 동지, 최룡해 동지, 박종천 동지, 리병철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이 뜻깊은 자리를 같이했습니다. 연회에서는 축하 연설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오보이의 품에 안겨 한 식솔에 정을 나누는 감동 깊은 화합이 펼쳐진 연회장에 꿈 같은 행복의 시간을 보내는 참가자들의 기쁨이 차 넘쳤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나라의 부강 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의 건강과 사업 성과를 헤아려 주시며 따뜻이 고무 격려해 주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우리 국가의 강대함은 위대한 인민의 지남없는 애국의 열정과 피타는 노력과 심원이 깃든 하나하나의 창조물과 사업 성과에 의해서 안받침된다고 하시면서 참가자들이 앞으로도 조국과 인민이 긍지높이 자랑하고 내세우는 시대의 선구자로 영예로운 삶을 빛내어 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셨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육춘의 정과 크나큰 믿음을 한생의 제일 제부로 간직하고 우리 인민의 영원한 보금자리인 어머니 조국의 부강 발전을 위하여 일심전력 결사분투에 나갈 충성과 보답의 맹세로 충만되어 있었습니다.